아닙니다. 오늘은 4월 19일 금요일이고요. 이제 두 번째 탕 막탕을 올라왔습니다.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반이고요. 저는 첫 번째 작업이 지금 10시 착입니다. 10시 착. 두 번째 작업은 2시 반 착. 2시 20분. 두 번째는 용인이고 첫 번째는 세종이에요. 지금 목적지까지는 지금 한 7km 정도 남은 상황이고요. 엄청 시간이 많죠? 올라오면서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먹고 이래도 시간이 남습니다. 꼭 트럭커들도 이렇게 시간이 촉박한 것만은 아니에요. 어제 일찍 내려왔는데 10시 착을 주시니까 뭐 이래저래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. 물론 촉박하게 다니는 걸 더 좋긴 할 수도 있겠지만 일이 많을 때 그러는 거고요. 뭐 지금 현재는 일도 별로 없고 오로지 뭐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단가로 좀 다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좀 시간이 많이 남아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. 80km 신호 위반 과속 차량을 단속 중이니 꿈도 꾸지 말아야 해요. 일단 목적지까지 한 지금 6km 남았고요. 조심하게 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한테 화낼 거야.
예,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컨테이너입니다. 지금 들어왔습니다. 어디로 들어가죠? 아, 우측을 꺾어서 쭉 안쪽으로, 저 안쪽으로요? 예. 차를 댔습니다. 이제 하차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. 작업이 끝났습니다. 고맙습니다. 수고하세요. 이곳에서 우리 구독자님을 만났습니다. 저는 첫 번째 작업을 끝났고요. 두 번째 작업지까지 한 시간 조금 넘게 가면 되는데, 12시 안에 도착합니다. 2시간 이상이 남습니다, 오늘. 2시간 이상이 남기 때문에 또 가다가 놀다 가겠습니다. 네, 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그렇죠? 아, 그럼요. 몇 시쯤 들어갈까요? 제가 지금 여기 세종 첫 번째 작업 끝났으니까 여기서 한 2시간 이내에는 가거든요. 네네네. 네. 아, 예, 알겠습니다. 그럼 1시까지 들어가겠습니다, 여기. 감사합니다. 네. 두 번째 작업실에 전화 왔어요. 일찍 작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좀 일찍 좀 들어오랍니다. 하지만 얼마나 대기를 할지는 모른답니다. 일단은 뭐 목적지 한번 가서 가는 길에 샤워도 좀 하고요. 오늘 아유, 몸도 찌뿌둥하고 하도 놀았더니 그렇네요. 하도 놀고 하도 자고 엄청 자고 엄청 놀고 뭐 이런 날도 있습니다. 트럭커한테 뭐 맨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날을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?
두 번째 작업지로 빠르게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차 나왔습니다. 두 번째. 지금 현재 시간 1시고요.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조금 일찍 오라고 했으니까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다 아는 곳입니다. 만약에 촬영이 되면 촬영을 올리고 안 되면 잘라야죠. 또 여기서 목적지 도착은 했고요. 여기에 이쪽에 잠깐 대기를 했다가 뭐 하라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도착을 했습니다. 깔끔하게 하차가 다 끝났습니다.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네, 일이 끝났어요. 얼른 부곡 가서 통 반납하고 인천 가서 그 월요일날 내려갈 거 상차하면 일이 끝납니다. 여기서 다른 경로 부곡으로 얼른 가서 빨리 반납하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.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. 또 뵙겠습니다.